자, 여러분, 이제 이기적인 정보보안기사, 산업기사, 정보보안 산업기사 기출문제입니다. 자, 또 시작해볼까요? 자, 1번 뭐, 시스템 보안. 자, 1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적당한 용어는, 자, 박수 오십시오. 자, 괄호는 하드웨어 특성으로부터 프로그램들을 격리시키고, 오호. 하드웨어와 직접적으로 상호 작동함으로써 프로세스들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단 하드웨어와 가깝다라고 일단 되네요. 하드웨어와 가까워요. 자, 뭐의 기본 개념은 프로세서 파일의 관리이다. 그렇죠. 일단은 뭐 운영 체제와 관련이 상당히 깊겠네요. 자, 그 밖에 입출력 장치 관리, 메모리 관리, 시스템 호출 또는 인터페이스. 와, 나왔죠? 그래서 선택지를 보니까 뭐 1번 유틸리티, 2번 커널, 3 쉘, 4 데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운영체제의 역할, 거의 대부분을 수행할 수 있는 그것이 뭡니까? 자, 이 유닉스 계열에서의 커널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릴게요. 또 이진 학생, 막 우리가 마무리 정리하는 거니까 이제. 자, 볼까요? 유닉스 계열로 합니다. 자, 1번. 이거 뭐 매일, 뭐, 여러분들 이론서부터 아주 지겹도록 보는 그림이에요. 그래도 또 지겹도록 봐야 돼. 우리가 또 틀리면 안 되니까, 그죠? 여기가 응용 프로그램. 자, 중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쉘이 있더라. 쉘. 쉘이 있어요, 쉘이. 그 다음에 밑에가 이제 지금 답이 되죠. 하드웨어와 가까이 있는 뭐 커널이 있습니다. 커널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맨 밑에 당연히 이제 하드웨어가 존재하겠죠. 여기 하드웨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지금 이 보기에서도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괄호는 하드웨어 특성으로부터 프로그램을 격리시키고 뭐 격리시킨다 그래요. 격리시킨다기보다는 가까이 있고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드웨어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프로그램에게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아주 막강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거죠. 뭐의 기본 개념은 프로세서와 파일의 관리다. 그 밖에도 입출력 장치 관리, 메모리 관리, 시스템 호출 인터페이스, 이거 다 운영체제와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할 때도 그랬죠. 제가 유닉스 계열에서 뭐 리눅스 좋습니다. 여기에서의 어떤 운영체제, 라 하면 유닉스 계열에서 이뭐 커널을 그렇죠. 이 커널을 운영 체제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뭐 지금 운영 체제의 역할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죠? 운영 체제. 운영 체제로 본다. 혹자는 뭐를? 커널을.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그죠? 운영 프로그램 명령 내는 쉘은 명령어 해석기라고 그랬죠. 그 커널이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다시 하드웨어와 또 커널. 또 커널에서 쉘로 해서 사용자. 여긴 당연히 사용자가 있겠고, 그죠? 사용자가 있으니까. 얘는 명령어 해석기. 그죠? 명령어 해석기. 뭐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죠. 너무나 자주했고. 그래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우린 자격증을 뭐 취득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또 실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목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되죠. 그래서 이 지문에 해당되는 건 뭡니까? 자, 이 하드웨어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응용 프로그램을 여기서 격리시킨다는 인터페이스를 하는 게더 좋습니다. 이런 기능을 하는 게보다 이 커널입니다. 커널. 아주 중요하죠. 이건 시험에 나오고, 물론 뭐 기사 시험에도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줄기차게. 뭐, 쉘도 중요하죠. 명령어에서. 쉘도 얘기하면 응용 프로그램과 커널 사이에 인터페이스 기능을 하죠. 또 내리는 명령을 해석해주고 번역해주고 해주는 이 그림만 기억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커널. 1번 유틸리티 같으면 응용 프로그램 계층에 해당될 거고 운영 프로그램에 해당될 거고 쉘은 당연히 명령어 해석기로서 존재를 했고 그다음 데몬. 데몬은 우리가 하나의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 리눅스나 또뭐 윈도우즈 좋습니다. 서버에서 하나의 서버로서의 서비스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데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백그라운드로 실행되고 이런 것들은 이론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2번. 자,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CPU의 성능 평가 지표는 무엇인가?
이거 나올 가능성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산업기사에서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박스를 보면 대학연구소에 근무하는 A씨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 아, 그런데요. 그가 만든 모델은 특정 서버가 Q에 쌓인 작업을 처리하는 것으로, 자, 그는 자신이 설계한 그런 서버의 처리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처리 능력, 자, 키워드네요. 처리 능력이 어느든지 알고, 어느 정도인,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특히 그가 알고 싶어 하는 사항은 하루 동안 서버가 처리하는 작업량, 작업의 처리량이야. 작업의 처리량. 산출량이라는 얘기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번, utilization은 뭐 utility 관련된 거고, 유용성이겠죠. 2번, waiting time, 이건 기다리는 시간, 대기 시간. 3번, throughput, 얘가 산출량이죠. 그죠, 2번 같은 경우. throughput이 산출량입니다. 이게 산출량. 스루프시죠. 자,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4번, response time. 얘는 응답 시간이죠. 이거 말고도 뭐 availability에서 어떤 뭐 가용성 이런 거, 그죠? 또 몇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라 이거야. 이번에 정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 가용성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다음 3번. 다음은 운영체제의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이렇게 해서 박수도 나왔어요. 자, 일반 모드에서는 특권 명령을 사용할 수 없는데, 이런 경우에 사용자 프로세스는 운영체제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이 기능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게 운영체제가 작동하는 모드네요. 운영체제가 작동하는 모드에 일반 모드가 있고, 그리고 관리자 모드가 있죠. 그래서 뭐 커널 모드라고 또 모니터 모드라고도 합니다. 이랬을 때 일반 모드로 작동했을 때는 특권 모드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특권 모드를 사용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하면 보안? 보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네, 프로세스를 운영체제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 시스템 호출이라고 합니다. 이게 4번이 정답이겠네요. 버퍼링 같은 경우는 어떤 처리 데이터를 어떤 상대 측에 전송될 때 어떤 완충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버퍼링이 될 거고, 폴링은 하나의 주 스테이션에서 부 스테이션 쪽으로 전송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보는 이런 것들도 폴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3, 인터럽트는 어떤 주변 장치라든가 어떤 작업이 긴급하게 요할 때 CPU로 하여금 요청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인터럽트라고 하지요. 3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알아두시고, 자, 기출문제가 이제 아주 기본적으로 표본이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잘 분석해보면 다음 시험에 무엇이 나올 것인가를 안다. 늘 얘기하지만 필기와 정보보안기사는 필기와 그죠? 실기가 따로 없습니다. 필기 열심히 하셔야지 나중에 실기에 단답형이라든가 간단한 서술형 대비할 수가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 계속 들어주십시오. 자, 4번. IDT, Interrupt Descriptor. 테이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인터럽트 디스크립터. 얘가 인터럽트의 관리, 어떤 분 관리자 정도가 되는 거죠. 지시자들이요. 관리자. 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엔트리 하나당 하나의 인터럽트에 대응이 된다고 지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프로세스가 여러 개일 때 각 프로세스는 각자의 IDTR을 가진다. 그렇죠. 하나에 대응된다고 그랬죠. 1번 지문에서도. 3번.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함수의 위치를 알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인터럽트 처리를 해요? 스크립트가 다 알고 있어야지. 그죠? 여기 틀렸네요. 딱. 4번. IDT의 각 엔트리는 ISR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참. 요거는 1, 2, 4번을 좀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4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인터럽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인터럽트 시험에 잘 나와요. 이렇게. 뭐 기사, 산업기사. 불문입니다. 2차 불문입니다. 1차, 2차. 필기실기. 4번의 정답은 3번. 5번. 프로세서 제어 블록에서 PCB라고 합니다. 프로세스 컨트롤 블록은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는 일종의 테이블이다. 이 내용도 중요하죠. 문제에서. 특정 프로세스에 대한 정보를 보관하는 일종의 테이블이다. 이것에 보관되는 정보가 아닌 것은.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왔죠. 이기적인 또 우리 책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잘. 또 나와요. 이거 기억을 해야 돼. 왜? 프로세스 제어 블록인 이 외에도 많이 저장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바꿔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1번 프로세스의 우선순위 있다고 그랬죠? 2번 CPU의 사용 시간 얼마나 사용했는지, 3번 CPU의 사용률 이런 건 없습니다. 이런 것들, 그죠? 시스템 자체에서 관리라는 것들이죠. 운영체제에서. 하지만 프로세스 제어 블록에는 들어있지 않다. 잘 기억해야 돼. 왠지 있을 것만 같잖아. 근데 없다라는 얘기죠. CPU 사용률 같은 경우는. 자, 4번. CPU의 각종 레지스터 상태를 가리키는 포인터. 네, 그래서 그 포인터를 가지고 알아내는 거죠. 그래서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있을 것만 같는데 같은데 없다. 그래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자, 6번. 다음에서 설명한 기억장치에서의 메모리 반입기법은, 예, 밤이. 그죠? 반입기법. 자, 박스. 입력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중 가장 큰 공간을 할당한다. 자, 입력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중 가장 큰 공간을 할당한다. 이건 최악이죠. 그렇잖아요. 가장 큰 공간. 한번 해볼까요, 요거? 지금 몇 번인가? 6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또? 여기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6번. 자, 메모리 이렇게 있었어요. 자, 볼까? 메모리 할당 공간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지금 이 얘기죠? 여기 2K, 3K, 여기가 4K. 메모리 할당입니다, 메모리. 메모리 할당량이고, 예, 데이터가 여기 있어요, 데이터가. 그죠? 데이터가. 데이터가 지금 뭐예요? 입력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중 가장 큰 공간. 그러면 봐. 데이터가 만약 1K짜리라고 합시다. 1K. 1K짜리를 여기다 저장을 하고 싶어, 지금.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건 뭐야? 1K가 가장 큰 공간에 저장한다는 거죠. 자, 여기에 1K를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예, 바꿔볼까요? 자. 1K를 여기다 저장을 해요. 그럼 몇 K가 지금 남아돌아요? 3K가 남아돕니다. 그죠? 최악이다. 자, 이 얘기죠? 그러면 1K의 최적적 합은 어딜까요? 당연히 여기죠. 왜? 남는 게 1K밖에 없잖아요. 그럼 두 번째 3K에다 저장하면 몇 K가 남아요? 2K가 버려지는 거죠. 최악, 최적. 그죠? 최악, 최적. 만약 이 순서대로 한다면 최초적합은 어딜까요? 최초적합은 2K가 되는 겁니다. 2K 공간이.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고, 뭐 이 정도는 뭐 상식이라고 하면 좀 너무 심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초적합, 최적적합, 최악적합을 꼭 좀 기억을 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6번의 정답은 3번. 자, 7번. 다음 중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1번. 선입 선출, FIFO, First In, First Out, 또 Hostcom, First Service라고도 합니다. IPS. 자, 이번 최근 최소 사용. 그렇죠? 리스라고 그랬네요.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recently used. 그죠? 오타입니다. 자, 3번. 스래싱. 자, 스래싱은 뭘까요? 일단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4번 클럭.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이죠. 자, 보면 여기 스래싱이 나왔어요. 이 스래싱. 자, 보면 7번에 스래싱. 스래싱은 뭐냐면 어떤 데이터를 쓰고, 그죠? 어떤 메모리를 교체를 하는데,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또는 내려놨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저장하는데 많은 어떤 처리량이라든가 이런 시간이 부여되는 게 아니라 페이지를 교체하는데 더 많이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CPU가. 그럼 효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페이지 교체를 하는 시간에 더 많은 시간을 또 자원을 소모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스래싱이라고 합니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뭐 여러 가지 있죠. FIFO도 있고, IRLU도 있고, 뭐 HRN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있습니다.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에는 이제 뭐 HRN이고, 그건 이제 스케줄링이고요, 그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스래싱도 잘 나옵니다, 이거 시험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볼까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 교체 기법은 무엇이냐? 페이지 교체 계속 나와요, 이거. 그죠? 운영체제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박스. 대표적인 페이지 교체 기법 두 가지를 결합한 방식으로, 페이지 교체를 두 가지 결합했대요. 각 상주 페이지와 연관된
연관됨이네요. 연관됨입니다. 오타. 참조비트. 아, 참조비트. 이론을 제가 강조드렸죠. 참조비트 하면 그냥 끝난 거죠. 클럭. 자, 클럭키버. 참조비트를 해당 페이지가 참조될 때마다 세트되고 주기적으로 소거되는 방식으로 참조비트가 소거된 페이지는 해당 페이지가 최근에 참조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뭐? 클럭키버입니다. 클럭키버. 뭐, 1번, 퍼스트 인 퍼스트 값 먼저 잡을 먼저 처리한다. 잡을. 2번, 가장 최근에 적게 사용된, 그렇죠? 적게 사용된 그런 잡, 또 메모리, 그죠? 잡을 처리하는 기법. 그래서 3번, 옵티멀은 아니죠. 최적이라고 그러죠. 그죠? 아주 최적, 얘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죠. 그렇지만 얘가 유리하지만 지금 박스에서 나와 있는 설명은 클럭 기법이라는 거. 참조비트 잘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가 이론에서도 몇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8번의 정답은 4번. 그 다음 9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박스. 수행해야 할 응용 프로그램의 수가 많아져서 주 메모리에 적재할 수 없는 경우에 이미 주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특정 영역의 하드디스크로 옮겨놓은 후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주 메모리에 적재하여 수행한 후 필요시 다시 하드디스크의 프로그램의 데이터를 주 메모리에 적재하여 수행하도록 하여 부족한 주 메모리 마지막에 있네요. 그죠? 메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가상 메모리입니다. 가상 메모리. 자, 보청 메모리. 나와 있죠? 자, 가상 메모리. 자, 가상 메모리가 나오는데 지금. 자, 9번 보세요. 9번. 가상 메모리. 자, 가상 메모리는 어디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만들어지는 겁니까? 가상 메모리는 어디에? 보조 기억 장치에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보조 기억 장치. 주로 하드디스크를 이용하게 되죠. 가상 가상 메모리는 어디에?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에 뭐 예를 들면 뭐 하드디스크에 만들어진다는 거죠. 주 기억 장치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 기억 장치.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인데 스와핑은 뭡니까? 어떤 프로그램들을 실행할 작업을 할 프로그램, 실행할 프로그램을 모조리 다 주 메모리에 올려놓고 실행하는 방법. 페이징은 우리가 가상 기억 장치 중에 이제 페이징이 있죠. 또 세그먼트 페이징은 물리적으로 고정적으로 할당을 시켜서 페이지를 나눠서 메모리를 할당하는 방법이고, 그다음 버퍼링은 아까 얘기했었죠. 이 버퍼링은 어떤 완충 역할, 물론 당연히 고속의 임시 메모리라고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변 장치 간에 또는 주기억 장치와 또는 CPU 간에, 그죠? 그런 병목 영상이나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버퍼링을, 버퍼를 사용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가상 메모리 어디에? 보조기억 장치에. 만들어진다는 것, 또 보조 기억 장치를 사용한다는 것을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 다음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대책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어떤 건가 볼까요? 자, 전역 페이지 교체 알고리즘 시스템에서 물리적 기억 장치가 한계에 도달할 때 새로운 프로세서가 실행을 요청하게 되고 기억 장치 관리자는 교체 알고리즘을 통해 희생 페이지를 선택해 새 프로세스에 할당되고 할당된 페이지들은 모두 사용됐던 것이기 때문에 페이지 부재율 증가를 처리하기 위해서 CPU의 활용도가 저하되면 다시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됨으로써 CPU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다. 활용도를 떨어뜨린대요. 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프로세스에 필요한 만큼의 페이지를 프레임을 할당하거나 작업 설정 기법을 통해 프로세스를 필요로 하는 그 프레임 수를 파악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앞에도 나왔었어요. 거의 뭐 두 문제가 같이 나온 거죠. 똑같은 답이 뭐? 스리칭입니다. 이게 페이지에 교체하는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할애한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번 같은 경우 스리칭. 두 문제가 뭐 거의 아주 어떻게 보면은 문제 오류 축제죠. 그죠? 하지만 내용을 모르면 다른 문제로 인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스레싱은 좀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징 앞에 설명드렸죠. 시스템 오브 수출도 앞에 나왔었어요. 그죠? 그 다음 경쟁 조건, 레이스 컨디션, 이거는 이제 공격 방법에서 나오죠. 그래서 어떤, 공격자가, 일반 사용자의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저장되거나 또는 메모리에 쓸 때 그 시간차 공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코드를 삽입해서 실행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경쟁 조건 어택이라고 그랬죠. 자, 네트워크 공격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뜬금없이 운영체제가 나왔어요. 물론 운영체제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다음은 트로이 목마와 바이러스와의 차이점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을 했어요. 자, 1번. 유닉스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독립적 실행 파일로서 독립형이 될 수가 있다. 물론 트로이 목마는 뭐 독립형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유닉스에서 발견되지 않고 또 틀렸고요. 또 독립형이 아닐 수도 있고요. 하지만 여기 될 수 뭐 어쨌든 틀린 답이 되겠고요. 2번 자기 복제를 하거나 다른 파일들을 감염시키지는 않고, 그렇죠? 트로이 목마는 복제 기능이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감염도 그냥 독립적인 실행 파일로서 독립형이 될 수가 있다. 이게 맞는다는 거죠. 그죠? 복제 안 된다.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 복제 안 됩니다. 원 바이러스를 제외하고는, 물론 원도 바이러스이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기억을 하라고 그랬죠. 자, 3번. 자기 복제를 하거나 다른 파일들을 감염시키지 않고 바이러스 시그너처 파일을 이용하여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에 의해서 발견될 수 없다. 뭐 발견될 수 있어요. 안티바이러스. 그죠? 백신 돌리면 트로이목마다 나오잖아요. 4번. 유닉스 시스템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시스템상에 나타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다. 그렇지. 모두 횟수가 뭔 제한이 있습니까? 그죠? 트로이목마가 심어져 있으면 계속해서 발견될 수도 있고. 그죠? 자, 11번은 정답이 2번입니다. 이 트로이목마, 바이러스, 또 바이러스 중에서도 원바이러스 꼭 그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라고 많이 강조했습니다. 11번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 다음 중 NTFS 파일 시스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NTFS 얼마나 중요하다고 합니까? 윈도우즈에서 나올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하지만 NTFS 파일 시스템은 반드시 나옵니다. 이거. 자, 1번. NTFS 볼륨의 보안 설정은 에브론 그룹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불가? 아니. 모든 그룹에 대해서 모든 권한이 허용으로 돼 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와요. 이게 기사에서도 나왔어요. 12번 같은 경우. 에브리원 하니까 왠지 막 보안에 취약할 것 같고, 근데 불가가 될 것 같죠. 그죠? 불가로 될 것 같죠. 에브리원 그룹에 대해서 모두 뭐예요? 허용으로 돼 있다. 기본이. 그래서 얘를 설정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기사에서도 나왔어요, 기사에서.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1번이 틀렸네요. 그죠? 허용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에브리온 하니까 모든 사람한테 허용하니까 왠지 뭔가 좀 안 그럴 것 같죠? 하지만 허용이라는 거. 자, 2번. 파일에 설정된 보안이 폴더에 설정한, 그죠? NTFS 보안보다 우선한다. 자, 디렉토리보다는 파일이 우선한다. 이거. 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디렉토리보다는 파일. 자, 3번. 윈도우즈 2008 서버의 시스템 폴더에 대해서는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또는 파워 유저 그룹의 구성원만 설정할 수 있다. 그렇죠. 그죠? 유저, 아니 어드민만. 그죠? 어드민이 뭐라고 했습니까? 윈도우즈의 대빵이에요, 대빵. 여러분들 말로. 제 말로도 대빵. 그죠? 파워 유저. 좋습니다. 4번. NTFS 보안은 NTFS 시스템으로 포맷된 볼륨이나 파티션에 적용이 된다. 그렇죠. 우리가 윈도우즈 그 파일 시스템 보면은요, 같이 갑시다. 이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입니다. 윈 파일 시스템이라고 합시다. 그냥. 자,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은 뭐가 있습니다?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일단 FAT 있어요. 물론 FAT 있고, 뭐 FAT16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16, 또 FAT, 32 다 씁시다. 나온 게 32. 자, 여기서 넘어가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NTFS예요. 얘네들 차이가 뭐예요? 일단 큼직한 차이가 일단 보안과 차이가 보안에서. 그죠? NTFS 파일은 뭐예요? 보안이 강하다. 보안이. 그 중에서 압축과 왜? 암호화가 존재하게 되죠. 암호화. 압축과 암호화. NTFS. 그럼 FAT은 지원이, 보안이 안 된다는 얘기죠. FAT 파일 시스템.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NTFS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때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볼륨으로. 그러면 NTFS 파일로 암호화가 돼서 있던 파일을 FAT 파일 시스템으로 파일 시스템이 생성된 것으로 카피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암호화 당연히 풀립니다. 암호화 풀려서
저장이 된다는 거, 그것도 좀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 번 강조했었죠? 자, 1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에브리원 그룹에 대해서 모든 권한 허용, 허용. 자, 그 다음 13번. 윈도우즈 서버에서는 NTFS로 포맷된 볼륨에서는 유저 그룹의 구성원이 그 운영체제 및 설치된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해칠 수 없도록 새로 설치된 시스템의 기본 보안 설정이 지정이 된다. 유저 그룹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유저 그룹입니다. 자, 1. 유저는 시스템 크기 레지스트리 설정, 운영체제 파일 또는 프로그램 파일을 수정할 수가 있다. 레지스트리, 운영체제 파일, 누구만? 어드민만. 그렇기 때문에 유저 그룹이기 때문에 틀리는 겁니다. 2번. 유저는 워크스테인과 서버를 종료할 수 있다. 일반 유저가? 그럼 어드민 뭐가 필요하겠어요? 땡. 3번. 유저 그룹의 구성원은 자신의 모든 데이터 파일 및 레지스트리를 안전하게 제어할 수 없다. 왜? 자신 거는 가능해요. 자신의. 모든 데이터나 레지스트리는 가능합니다. 본인 건. 그래서 틀렸고요. 4번. 유저 그룹의 구성원은 다른 유저 그룹에서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설치할 수가 없다. 당근이죠. 제한된 권한만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죠? 일반 유저들은.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더 모르면 또 어쩔 수 없겠네요. 자, 14번. 자, 14번. 다음은 윈도우 부팅 순서이다. 옳게나 이란 것은, 아, 이런 것도 나와요. 참. 그래서 이 컴퓨터 시스템은 잘 알아둬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MBR.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마스터 부트 레코더라고 그랬죠? 운영체제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저장된 거라고 했습니다. 자, 볼까요? MBR, 마스터 부트 레코더. 부팅 매체에 대한 기본적인 파일 시스템 정보가 들어있는 MBR 정보를 읽는다. 아직은 좀 더 있어줘야 되겠죠. MBR은 운영체제 정보이기 때문에 일단 하드웨어적인 게 끝나야지만 스타트가 돼야 되니까. 이 포스트. 포스트는 이 파워 온 셀프 테스트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PC 컴퓨터를 전원을 딱 스위치를 넣게 되면 첫 번째로 뭐예요? 하드웨어 체크를 합니다. 물론 뭐 메인보드 이니셜 시키고 또 메모리도 테스트하고 막 메모리도 카운트에서 올라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자, 포스트. 하드웨어 자체가 시스템에 문제 없는지 기본적인 사항을 체크하는 과정이다. 그걸 포스트라고 해요. 파워 온 셀프 테스트. 그 NT로더라 LDR이죠. 하드디스크의 부팅 파티션에 있는 프로그램으로 그 윈도우가 부팅될 수 있도록 간단한 파일 시스템을 실행하며 boot.ini 파일 내용을 읽는다. 이게 NT로더입니다. NT로더. 요게 리눅스로 본다면은 한 뭐 정도? 리로? 그루브 정도 뭐 그래도 굳이 그냥 비교한다면 그 정도 수준 되고요. 그 다음에 리얼, NTDetector는 이제 설치된 하드웨어를 검사하게 되는 거고, 하드웨어는 맨 먼저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가 좀 앞설 거로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 미음, NTOS 커널을 HAL.DL을 로드한다. 이 커널이기 때문에 하드웨어 아까도 그 1번에서 설명을 드렸었죠. 물론 윈도우즈에도 커널이 있고요. 당연히. 마이크로 커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유닉스에서 리눅스에서 그 사용하는 커널하고는 좀 게임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마이크로 커널이라고 역할도 좀 대단히 적죠. 하는 역할이 윈도우즈에서는 어쨌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읍 시모스 사용자가 설정한 기본 사항을 읽어 시스템에 적용을 한다. 시모스가 초기에 여러분들이 그 시모스 대답에서 하드웨어 정도를 인식시키기 위해서 설정하는 것들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순서대로 한번 배열하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전원 스위치를 넣고 셀프 테스트 하는 게 뭐라고 하세요? 포스트라고 하죠. 파워 셀프 테스트니까 가장 먼저 전원을 넣어서 켜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나와야 될 것이 이제 전원 켜서 셀프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읽어요?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주변 장치가 뭐가 돼 있는지를 시모스를 읽게 되겠죠. 비읍이 와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나서는 뭘 할까요? 이제 하드웨어가 딱 체크가 완전히 됐어요. 그렇잖아요. 전원 넣어서 포스트 과정도 지나갔죠. 또 시모스 이제 읽어서 하드웨어 등록 정보도 다 볼 것이고 그런 다음에 할 게 이제 운영체제 찾아봐야지. 거기 이상이 없으면 그렇다고. 운영체제 정보는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마스터 부트 레코더에. MBR. 그래, 기억 정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로더를 해줘. NT를. 프로그램. 로더를 해야 되니까 디귿. NT 로더. 그 다음에는 하드웨어를 이제 운영체제에서의 하드웨어를 검사하는 겁니다. 아까는 컴퓨터 자체에 전원 스위치를 넣어서 테스트하는 거고 엔티 디텍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HAL 해서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라는 이 DLL 파일을 로드함으로써 이제 윈도우즈가 스타팅 윈도우즈로 되는 거죠.
자, 요 순서도 좀 잘 알아두세요. 아주 뭐 부팅 순서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똑같이는 안 나올 수 있어도 하여튼 그러니까 잘, 그리고 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세부적으로는 모르더라도, 아, 그래, 우리가 전원은 포스트 과정하고, 그 다음, 아, 하드 연식한 다음에, 뭐, 윈도우즈가 스타팅이 되는구나.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죠. 14번의 정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14번의 정답, 2번. 자, 잘 기억을 한번 하세요. 시험에도 또 나왔고, 이렇게. 자, 15번. 다음 중, 스노트를 이용하여 탐지할 수 없는 경우, 스노트는 뭡니까? 스노트? 15. 스노트. 어, 여러죠. 15번. 스노트. 스노트. 침입 탐지 시스템이죠. 탐지 도구죠, 시스템. 침입 탐지 도구. 뭐, 리눅스에서 쓸 수도 있고, 그죠? 써서, 침입 탐지에는 침입 탐지 도구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자, 이런 스노트가 탐지할 수 없는 공격이 있다는 얘기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 기사에도 나왔고, 지금 산업기사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번, 알려진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 공격. 탐지할 수 있으나, 버퍼 오버플로우는 2번, 사전 공격. 뭐, 사전에 나온 단어들을 입력해서 사용하는 것들은 걸러낼 수가, 탐지해낼 수가 없어요. 요 사전 공격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 3번, 운영체제 핑거프린터. 마찬가지 4번, 위장 공격. 마스크레이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침탐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할 수 없는 것은 사전 공격.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스노트를 이용하여 탐지할 수 없는 거, 침입 탐지 시스템을 이용, 침입 탐지 시스템에서 탐지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보셔도 돼요. 이렇게 스노트에서 탐지할 수 없는 공격은 사전 공격이라는 거. 15번 2번입니다. 그 다음 16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파일이나 디렉토리에 관한 관련된 정보를 보관 후 불법적인 변조나 삭제가 있는지를 점검을 한다. 이게 뭐예요? 부결성 점검이네. 뭐 여기까지만 봐도, 그죠? 이러한 점검 도구는 트리와이어. 끝났죠? 거의 뭐 확인되잖아. 트리와이어. 부결성 점검 도구. 그 다음 뭐, F체크. AID, 이런 것들. 뭐, AID라는 거 이런 거 모르더라도 F체크와 여러분들 트리바이어는 알잖아요. 부결성 점검도구. 몇 번이에요, 강요치야? 3번. 파일 부결성 점검. 오케이. 파일 부결성 점검하면 여러분들이 떠올라야 될 게 있어요. 16번 같은 경우. 부결성 점검. 일단 트리바이어가 떠올라야 되고. 첫 번째. 또 하나는 MD5 체크썸이라는 게 있습니다. MD5 썸, 뭐 이런 거. 요걸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MD5도 관련된다는 거. 뭐와? 무결성과. 왜? 이거 해시함수잖아, 해시함수. 그죠? 해시함수는 무결성과 밀접한 관련이잖아요. 그죠? 변조라든가 이런 것들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16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 자, 17번. 유닉스의 쉘 종류에는 번쉘, 씨쉘, 콘쉘, 배쉘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 쉘 나오죠? 뭐, 쉘 계속 나옵니다. 1번에서 여기 나왔던 거예요. 커널, 쉘, 뭐. 시험 1순위입니다, 1순위. 이거 맨날 나옵니다. 이번에도 또 나옵니다, 이제. 다음 달에. 자, 1번. 씨쉘, 배쉘 등, 쉘의 종류에 따라서 점 히스토리, 점 배시 언더바 히스토리, 이건 이제 유저 계정 디렉토리에 생성이 되는 것들이죠. 등으로 사용자별 사용 명령어를 로깅을 한다. 그렇죠. 유저별. 왜? 사용자 디렉토리에 생성되는 것들이 점 히스토리 또는 점 배시 언더바 히스토리거든요. 자, 2번. 사용자 쉘을 지정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빈 쉘이 지정이 된다. 그렇죠. 빈 쉘이 지정입니다. SH. 하지만 유닉스에서는 요즘은 배시 쉘을 씁니다. 기본적으로 BASH가 생성이 되죠. 하지만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여기에 OS는 솔라리스 7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리눅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3번, 사용자와 커널의 인터페이스를 역할을 한다. 이거 재활용도 한번 할까요? 자, 사용자와 뭐라고 나왔어요? 커널을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중간에서 재활용 한번 했습니다. 뭐 그대로 이 그림만 기억하면 여러 가지가 해결이 돼요. 아주. 자, 4번, ETC 밑에 패스워드 두 번째 필드로 사용자 로그인 쉘을 지정을 한다. 호호,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의 두 번째 필드가 뭐였었나요? 그것도 한번 정리해봐야죠. 아주 중요한. 이거 뭐, 2차에서도 나와있죠? 2차에서도 나왔어요. 너무 중요한 파일이기 때문에. 여기 어디 있어? 아,
우리가 계정을, 사용자 계정을 여러분들이 리눅스에서 생성을 하게 되면, 17번. 사용자 계정을 생성하게 되면, 이 계정 정보가 어디에 생성이 됩니까?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이 생성이 되죠. 이렇게. 패스WD입니다. 풀스펠링이 아니라. 자, 여기 생성이 되는데, 이 패스워드 파일, 이거 뭐, 2회. 정보보안기사 2회. 정보산업기사 2회에 그 실기시험에 나왔었죠. 이거 그대로 설명하라고. 제가 이론 시간에 굉장히 강조하고 자세히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들 뭐 지금 다 기억할 건데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한다 생각을 하고 해보겠습니다. 자, 패스워드 파일 맨 앞에가 뭐가 나와요? 사용자 계정이 나오죠. 이렇게.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바꿔봅시다. 패스워드 파일 너무 중요하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죠? 사용자 계정. 첫 번째, 이렇게 첫 번째라고 1번을 쓸게요. 사용자 계정. 그 다음, 두 번째 필드. 이렇게 합시다. 그대로 쓸게요. 콜론으로 구분이 돼. 두 번째 필드는 엑셀라고 되어 있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패스워드 자리죠? 패스워드 자리. 그 다음, 세 번째는 UID입니다. UID. 그 다음, 네 번째는 GID입니다. 그룹 ID. 유저 ID, 그룹 ID. 그 다음에는 코멘트입니다. 코멘트. 뭐 설명이라고 좋아하죠. 디스크립션도 좋고. 설명. 그 다음 뭘까요? 홈 디렉토리가 됩니다. 사용자 홈 디렉토리. 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홈 디렉토리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좀 전에 이제 빈 뭐? 뭐 리눅스라 하면 배시입니다. 여기 솔라리스 같은 경우 좀 전에 답이 여기 이제 선택지에서 SH로 나와있죠. 그냥 쉘. 하지만 리눅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번어게인 쉘에서 배시 쉘을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필드 볼까요? 이렇게 보자. 이렇게 보자. 첫 번째 필드, 그 다음 두 번째 필드, 패스워드 자리죠. 세 번째 필드, 유저 아이디죠. 네 번째 필드, 그룹 아이디죠. 다섯 번째 필드, 설명이죠. 여섯 번째 필드, 사용자 홈 디렉트리죠. 자, 일곱 번째 필드. 그럼 패스워드 파일이 몇 개 필드로 이루어졌어요? 일곱 개 필드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죠? 7개 필드로 이루어졌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선택지에 포함되어 나올 수 있어요. etc 밑에 계정이 생성되면 추가, 계정의 정보가 추가되는 etc 디렉토리의 패스워드 파일은 일곱 개 필드로 되어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좀 알아둬야 돼요. 뭐, 굳이 그걸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알아두라고.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 보세요. 4번. 이체비 때 패스워드 두 번째 필드로 사용자 로그인 쉘을 지정한다. 로그인 쉘이 몇 번째? 일곱 번째에 지정이 돼요. 이렇게 일곱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패스워드 자리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암호화된 이 패스워드 자리에 이 암호화된 패스워드는 어떤 파일에 저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 암호화 패스워드는 어떤 파일에? etc 디렉토리 밑에 shadow 있습니다. shadow 파일에 암호화된 패스워드가 저장이 되죠. shadow 패스워드에, 그죠? 몇 번째 필드에? 거기도 두 번째 필드입니다. shadow 패스워드. 두 번째 필드에 암호화돼서 막 못 알아보는 숫자나 또 문자로 저장이 됩니다. 패스워드 파일에는 암호화된 패스워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리만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중에서 한 번 정도 더 짚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또 2회 시험에서는 얘를 1, 뭐 기억리엔 디그를 해놓고 얘네들 하나하나를 설명하라고 5, 6개가 섀도우 패스워드, 패스워드와 섀도우를 같이 놓고 하나하나 항목을 설명하라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 ETC라든가 또는 섀도우, 아 참 패스워드라든가 섀도우 패스워드 파일은 완전히 샅샅이 기억을 하라고 뭐 암기하라고 여러 번 강조를 했었죠. 1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자, 다음은 파일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명령들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리눅스 나왔네요. 1번 파인드. 파일의 하이라키를 검사를 한다. 그렇죠. 파인드 명령을 하게 되면 파일이나 디렉토리 찾을 수 있는데 파일을 그를 계층적으로 찾아내기 시작하죠. 그것을 뭐 옵션을 줄 수 있지만 뭐 루트 디렉토리부터 찾을 거냐 아니면 해당 뭐 슬래시 etc 디렉토리에서만 찾을 거냐 하이라키를 검색을 하고 2번
Where is 이진 파일과 main 페이지도 검색을 한다. 그렇죠. 요거는 어떤 프로그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3번. which가 있습니다. 전체 디렉토리에서 실행 가능한 파일을 검색한다. 전체 디렉토리에서 실행 가능한 파일은 아까 이제 find라든가 이런 걸 보는데 which 같은 경우는 명령어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볼 때 which를 쓰게 되죠. 그렇지? 얘가 틀렸습니다. 4번 파일은 파일 타입을 볼 수 있고요. 파일을 하고 엔터키 치면 타입이 보입니다. 속성도 보이고. 자, 1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이 find, where is, which, why 이거 다 중요한 겁니다. 찾는 데는 잘 좀 기억을 하세요. 자, 그다음에 19번. 다음은 서버의 보안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서버 보안 관리 1번. 계정에 대한 패스워드는 사용자 계정 관리 지침을 만들어 지침에 준한 설정을 한다. 너무나 뭐 좋은 거죠. 이렇게 지침까지 만들어서 한다면 뭐 잘 관리하는 거지. 그다음 2번. RPC, 그죠? 리모트 프로시저 콜 등 일반적으로 취약성이 알려진 네트워크 프로토콜은 무조건 삭제를 한다. 무조건 삭제. 무조건 틀립니다. 무조건 틀려요. 걔만 틀려요. 그렇죠. 무조건 삭제하면 안 되죠. 왜? RPC를 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 무조건 삭제는 안 하고 불필요할 경우에 그때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삭제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 서버는 물리적인 보안 문제를 선결한 후 가동을 원칙적으로 한다. 그렇죠. 물리적인 문제라든가 또는 뭐 논리적인 문제도 최대한 취약점을 없앤 다음에 운용하는 것이 가동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죠. 운용을 해가면서 하면 취약점에 의해서 노출돼서 공격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4번. 슈퍼유저의 권한은 보안관리자, 서버 운영자로 제한되며 ID 패스워드는 쿠키 제한된 사용자에 의해 관리된다. 그렇죠. 여러 사람이 막 다 ID 패스워드 관리하면 노출된 확률이 많겠죠? 노출될 확률이? 요즘에도 뭐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물론 뭐 여러 사람이 관리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관리 소홀로 그런 치매 사고가 많이 나니까 특히나 또 여러 사람이 관리한다면 유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1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제일 과목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다음은 파일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나왔네요. 파일 여기 자 파일 형식이 자 보면 요걸 그대로 한번 보면은요. 자, 맨 앞에 마이너스 하이프는 뭡니까? 일반 파일이라는 얘기래, 그죠? 그 다음에 나오고 소유자는 읽고 읽기만 하고 스티키 비트가 박혀있네, 그죠? 설정이 되어 있네요. 그 S 실행자리에 S가 소문자 있으니까 그다음 그룹은 읽고 실행만, 제3자도 읽고 실행만, 소유자는 루트고 그룹은 홈이네, 사이즈는 2048이고 생성 연월일이 나와 있고 파일은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이네요.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옳지 않은 거. 자, 1번. 이 파일은 실행 파일이다. 실행 파일이죠? 일단은 스티키 비트가 S 소문자로 나와 있는 것도 실행과 관련이 있죠. 왜냐면 이거 실행 권한, 권한이 없으면 대문자 S로 쓰죠. 쓸모없는 스티키 비트가 되는 거예요. 자, 2번. 이 파일의 소유자는 읽거나 실행시킬 수 있다. 소유자는 읽거나 실행 되잖아요. 스티키 비트가 설정된다는 건 실행도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 3번. 이 파일에는 setGID가 설정되어 있다. setGID가 설정되려면 어디에 돼야 돼요? 그룹의 X가 뭐로 돼 있어야 돼? S로 돼야 돼. S로 돼야 됩니다. S로. 그죠? 어쩌면 제가 스티키 비트라고 그랬나요? 아니. setUID가 박힌 거죠? 설정되어 있는 거죠. 앞에. 쏘리 합니다. 쏘리. 그 다음에 setGID가 설정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 뭐 X가 그냥 X잖아요. GID가 설정이 안 돼 있죠. 그러니까 3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이 파일은 수행 중에 일반 사용자가 루트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그 set UID가 설정되어 있는 이러한 파일들은 다른 사용자가 만약에 이 패스워드 파일을 실행을 하게 된다면 이 파일의 소유자의 권한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이 파일의 소유자가 누구예요? 루트잖아. 그러니까 4번은 맞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파일에는 지금 set UID가 설정된 겁니다. 스티키 비트가 아까 제가 잠깐 실수했는데 set UID가 설정이 되어 있다. 자, 20번은 정답이 3번입니다. 자, 우리가 한 과목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제2과목 네트워크 보안을 하겠습니다.